안녕하세요. 우유앤드메이드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물비누 만들기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지금부터 물비누 만드는 방법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오일들을 계량해 주세요. 계량할 때는 양이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량을 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슬로우 쿠커를 이용할 예정이라 계량 후에 슬로우 쿠커에 옮겨 담았어요. 그 다음은 가성비를 녹여줄 차례예요. 정제수에 가성비를 녹여줄 거라서 정제수를 계량하고 가성비도 넣어주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유통기한 지난 가성비로 실패한 물비누 만들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상태가 좋고 제대로 된 가성비를 이용해서 물비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가성비 용액을 만들 때에는 꼭 보호 장비를 착용하신 후에 안전하게 작업해 주셔야 돼요. 정제수와 가성비를 흔들어서 녹여주도록 할게요. 슬로우 쿠커에서 고온으로 오일들을 데워주었고요. 이후에는 저온으로 계속 작업했어요. 그리고 가성비수의 온도도 비슷한 온도로 맞춰주었습니다. 체에 걸러서 가성비수를 넣어주었어요. 이번에는 상태가 좋았는지 남은 가성비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잘 녹았어요. 먼저 주걱으로 잘 섞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블렌더를 넣어서 공기를 빼주었습니다. 블렌더를 돌릴 때 뽀로록 뿌드득 하는 공기방울 소리가 나지 않게 안정적으로 돌려주세요. 이후에는 블렌더와 주걱을 이용해서 섞어주며 교반을 시작했어요. 교반하면서 트레이스 나는 시점까지 될수 있으면 전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자르지 않고 빨리 감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비누 만들기는 날씨와 습도 그리고 재료들의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30분 전후에 교반 시간을 갖기 때문에 블렌더가 없이는 만들기가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블렌더와 주걱을 이용해서 번갈아 가며 교반을 해주고 있어요. 비누액이 약간 점도가 생기고 pH 테스터를 해봤어요. 보라색의 강알칼리성으로 보입니다. 저는 비누 작업하면서 중간중간 pH 테스트를 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누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재미가 있어요. 블렌더는 열이 오르지 않도록 중간중간 쉬어가며 주걱과 번갈아 가면서 교반을 해주세요. 블렌더만 계속 이용할 경우 트레이스가 갑자기 나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걱과 교반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고요. 블렌더가 뜨거워져서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중간중간 열을 식혀주면서 작업해주세요.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보다 훨씬 되직해진 느낌이 보이시죠? 이때는 주걱을 더 많이 사용해서 비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관찰했어요.
블렌더의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면서 비누액이 더 되직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걱을 더 많이 사용을 했고, 이때는 블렌더를 돌려도 블렌더가 비누액을 이렇게 섞어준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헛돌고 있거나 힘이 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걱을 더 많이 사용해서 교반을 했어요. 트레이스 시점이 거의 다 됐을 때 비누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서 pH 테스터를 또 해봤어요. 아직도 강알칼리성의 pH로 보입니다. 이제 거의 다된 느낌이에요. 블렌더를 돌려도 비누액이 잘 돌아가지 않는 뻑뻑한 느낌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묽어 보이지만 굉장히 쫀쫀해진 느낌이 들어요. 잘 돌아가지 않는 블렌더를 억지로 돌리지 않고 주걱을 이용해서 비누액을 관찰해 보았어요. 자, 이제 주걱만으로 교반을 하면서 비누액이 갑자기 확 굳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엿가락처럼 비누 제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물비누는 제형이 트레이스가 갑자기 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주걱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pH는 아직도 보라색으로 강알칼리성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는 보온으로 슬로우 쿠커의 온도를 낮춰서 비누화를 시켜줄 거예요. 보온 직후 비누의 온도는 66도 정도 되고, 보온을 하며 중간중간 비누를 섞어서 비누화를 골고루 시켜줄 거예요. 몇십 분뒤 비누의 온도는 약 79도 정도 되며, 이번에도 60도에서 80도 정도 사이로 비누를 보온하고 있어요. 슬로우 쿠커의 단계나 온도는 가지고 계신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누의 상태를 보고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비누액을 잘 섞어준 뒤 pH 테스트를 해보니 초록색의 약알칼리성으로 보입니다. 비누화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몇십 분뒤 중간중간 비누액을 주걱으로 잘 섞어주었어요. 비누가 조금은 투명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pH 테스터에서 초록색의 약알칼리성으로 보입니다. 저는 초록색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비누화를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확인을 하며 조금 더 안정적으로 비누화를 시키고 있어요. 또 시간이 흐르고 비누의 상태가 조금 더 젤화된 것처럼 보였어요. pH 테스터로 비누의 상태를 가늠을 해보며 눈으로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pH는 초록색의 약 알칼리성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pH 테스트하는 게 재밌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요. 저처럼 자주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시간이 흐르고 비누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요. pH도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 비누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비누 페이스트가 잘 완성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포슬포슬한 감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반투명 상태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열을 주는 작업은 끝낼 거예요. 슬로우 쿠커를 껐어요. 몇십 분뒤 비누는 점점 더 투명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글리세린도 약간 빠져나온 모습을 보여서 잘 섞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열이 완전히 식은 뒤에 이제 용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성비의 상태가 좋아서인지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교반도 잘 되고, 물비누 페이스트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